아, 호수 안에도 이게 물을 다 뺐는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얼어 있네요. 자. 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아, 날씨가 이제 갑자기 차가워져가지고, 아, 저희 수도가 얼었어요. 아, 안에는 괜찮은데, 집 안에는 괜찮은데, 아, 밖에 이제 저희가 쓰는 허드렛물 수도가가 좀 얼어가지고, 이걸 빨리 녹여야 되는데, 아, 이제 오늘은 저랑 함께 이제 녹이는 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도 많이 추웠나봐요. 그래가지고, 솥에서 보시면 얼었어요. 아야. 얼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바가지와 함께 얼었어요. 아, 얼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깨지도 안 하네요. 하여튼 이렇게 얼었으니까 당연히 수도가 얼겠죠. 아, 그래가지고, 아, 제가 호수는 이렇게 물을 뺐어요. 지금 수도가가 저 끝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호수의 물은 어젯밤에 부랴부랴 뺀다고 뺐는데, 아, 좀 귀찮아가지고. 원래 수도가는 이제 추워지면은 뭐 비닐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뭐든 가지고 이제 좀 덮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에 보시면 여기 수도가인데요, 물이 안 나와요. 지금 보이시죠? 물이 안 나오고 이쪽에도 물이 안 나오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부분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얼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작년에 씌워놨는데 뭐 이것도 뭐 그렇게 큰 역할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이 녹아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을 커피 포트에다가 팔팔 끓였어요. 그래가지고 좀 부어가지고 제가 지금 녹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커피 포트를 가져와가지고 일단 요거를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천에는 할 게 많아요. 그것도 저처럼 깨빠지면은 좀 불편한 게 많습니다. 저렇게 언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게 많습니다. 매년 얼라요. 얼르고 어쩌다 보면 이제 수도도 터트려 가지고 또 막 시멘 부사 가지고 들 내 가지고 다시 공사하고. 아이고. 자, 제가 이제 물을 어느 정도 담아 가지고 커피포트에 이제 물을 팔팔 끓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은 임시방편이거든요. 혹시나 따라 하시다가 또 저한테 문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윗부분만 살짝 녹이려고, 그 지금 꽁꽁 얼어 있는데 이게 뜨거운 물을 갑자기 부으면 문제시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거를 불락하거든요. 근데 애청자님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요거를 부으면 그 바로 녹을 수도 있지만, 그냥 물이 계속 녹이려고 하면 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물을 쭉 따라버리면 1리터도 안 되는데 금방 뭐 녹지는 않으니까 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녹이시려고 하면, 매년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요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감싸요. 필요한 부분을, 얼었다 싶은 부분을 여기 감싼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붓게 되면은, 원래 수건에 물이, 뜨거운 물이 이제 계속 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 뭐 한 5분 정도는 이제 계속 이제 녹여주기 때문에 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여튼 요 위쪽 부분을 제가 수건을 감싸가지고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녹여야지 작업이 되는데. 하여튼 제가 해보겠습니다. 물은 이제 팔팔 끓였습니다. 자, 위에 소고기 부분을 수건으로 감싼 다음에
이게 1리터 캐도 얼마 안 되네. 아우 뜨거워라. 나한테 수건이 뜨거운 물을 계속 이제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은 조금만 필요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김이 막 모락모락 나요. 녹아줘야 될 긴데. 지금 기계도 지금 청소해야 되거든요. 청소해야 되고 그럼 이제 건조기 체반 카멘들을 씻어야 되는데 지금 해가 떴는데도 날씨가 올라갔는데도 이 부분이 담벼락 때문에 그늘이 끼어가지고 이게 안 녹아요. 그리고 애청자님들 이게 수도가 같은 경우에 이제 뭐를 이제 감싸야지 그 보온이 되는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좀 팁을 좀 알려주시면은 그걸 참고해가지고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정말 추우면은 이거 열선 같은 걸 감아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애청자님들 아직 약간 따뜻하긴 하지만 일단 한번 보십시오. 김이 막 모락모락 납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제가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이 얼었다. 일단 덜 녹았네요. 다시 커피포트에 물 태워가지고 다시 한번 부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을 또 한 번 더 대파오는 사이에 얼었는 게 녹았네요. 다행입니다. 저는 이제 수도를 녹였거든요. 이제 저는 기계도 청소하고 체반도 청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혹시나 이제 얼었을 때 임시로 이렇게 수건을 덮어가지고 이제 커피포트로 물을 쭉 따르면 한동안 이제 따뜻한 기운이 있어가지고 윗부분이 녹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아래 위로 다 얼어버리면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뭐 이걸 계속 감싸가지고 최대한 안 얼도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겨울에 수도 안 터트리시고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